공동대기센터 나노템 프로브 스테이션 정비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전원을 켜줍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지는 동안 장비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브 스테이션 3층은 안에 들어있고, 여기 안에 보이는 게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스크린, 그리고 연결단지에 연결된 포지셔너가 두 개 있습니다. 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3팀 터미널 측정은 어렵고 2 터미널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팁은 개별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는 아래 레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팁은 여기 보이는 레버를 통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셔너의 운영법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제 팁을 꽂은 후에 해당 레버를 통해서 Z축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제 고정이 안 돼서 진공을 먼저 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펌프는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바닥에 펌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연결된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켜주시면 펌프가 작동하고, 이제 해당 포지셔너 두 개가 진공으로 인하여 고정되게 됩니다. 여기가 Z축을 움직이는 레버였고, 이 레버가, 아, 이 레버는 건들지 말고, 네, 이 레버가 이렇게 Y축으로 움직이는 레버, 이 레버가 이제 X축으로 움직이는 레버가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잘 안 움직이는 레버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제 펌프에 고정되어 있지만 이제 옆에 보이는 스위치를 누르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레버를 통해서 약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PC가 켜졌으니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켜게 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에러가 확인됐다고 하고, 계속 하겠냐 하면 예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KIT 소프트웨어를 클릭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하고 기다리면 열립니다. 이제 보이시는 TV, 해당 장비에 사용되는 TV고, 이제 MS테크사를 통하여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델명은 MOBG 모델이고, 해당 팁을 이제 포지셔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팁 끝부분은 손이 안 닿는 게 좋습니다. 팁을 여기 구멍에 맞춰서 넣고 이 레버를 돌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팁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살짝 수정하여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상태로 두고 이제 스크린에 그냥 파워를 눌러 켤 수 있으며, 이제 일루미네이터는 이 블랙박스 좌측에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를 켜고 이제 빛이 밝히는 해당 레버를 통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쇼트 오픈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켜져 있는데, 저는 이제 쇼트 오픈 테스트를 하기 위해 제가 미리 만들어둔 테스트용 측정 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사용하기 앞서 이제 본인의 테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트리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단자의 모드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도 있고 이런 구조도 있고. 네, 지금 3터미널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이제 2터미널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파라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만들 때는 여기 보이시는 Add New Item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이제 본인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하신 후에 OK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단자는 SMU1과 그라운드 단자입니다. SMU1에 대한 측정을 볼테이지 스윙 모드로 두고, 이제 쇼트 오픈 테스트를 위하여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이제 해당 버튼이 이제 실행 버튼인데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새로 만든 테스트에 이제 저장을 진행해 주셔야 테스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오픈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시작한다면 피코암페어 단위의 전류값이 검출되어야 합니다. 암페어 단위의 전류값이 나오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쇼트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의 팁을 접촉시켜줍니다. 너무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접촉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쇼트 테스트는 이제 오미 커브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테스트가 모두 진행되면 그래프 탭으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디파인 해줘야 합니다. 해당 그래프 세팅에서 디파인 그래프 들어가셔서 X축은 전 압으로 설정하시고 Y축은 이제 전력값으로 설정하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V에서 0.2V 이 구간은 컴플라이언스가 걸렸기 때문에 일자로 나오는 것이고 사이에 있는 이제 오믹 커브는 특별한 저항이 없이 저항이 걸리지 않고 전류가 잘 전압에 비례하여 흐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개별적인 샘플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라미터 설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능에는 커런트를 수입하는 기능도 있고 전압을 수입하는 기능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전압을 수입하는 모드를 자주 사용하면 커런트는 특수한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볼티지 수압은 스텝에 따라서 스타트부터 스탑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것이며 이제 리스트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압을 줬다 거기에서 이제 스텝이 아니라 이렇게 뛰어넘는 전압을 가해주어야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온오프 테스트에 주로 사용하고 스윕에서 자세히 보면 거기가 스타트 전압, 시작 전압, 종말 전압 그리고 스텝 간격 이제 그 스텝에 따른 데이터의 개수가 여기 뜨게 됩니다. 또 이제 컴플라이언스 값이 나오는데 이 구간이 이제 각자 소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맥시멈 값이고, 자신의 소자가 타지 않을 정도의 전류 이하로 흐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미저링 옵션은 받는 데이터인데, 이 두 개 다 클릭해 주셔야 전압과 전류 값을 모두 시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측정이 완료된 데이터는 시트에 들어가서 Save as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데이터 구간에 자신의 랩실 폴더 가셔서 이제 본인 이름에 맞는 값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샘플 네임 수정해 주시고 CSV나 텍스트로 가져가시면 본인 PC에서 오리진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장비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정이 끝나면 소프트웨어를 닫아주시고, PC를 종료하신 뒤, 켜두었던 일루미네이터도 종료해 주시고요. 블랙박스의 이제 포지션으로 대충 정리해 주시고, 팁은 수거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모니터도 꺼주시고, 이 포지션을 잡기 위해 켜두었던 펌프도 스위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스크린이 뜨면 아무 키나 눌러서 종료를 진행해 주시고, 검은 화면이 나오면 아까 눌렀던 스위치를 한번더 눌러 완전히 종료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기기를 사용한 후에는 이제 로그북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로그북에 날짜, 사용 시간, 그리고 유저 이름, 뭐 특이 사항이 있으면 여기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상 교육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 동안 라인을 연결할게요. 적혀있거든요. 로우, 하이. 로우가 바텀, 하이가 탑. 여기 쓸 곳에 아니,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바텀으로 쓸 거다. 그럼 아까 말했던 로우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탑을 쓸 거면 탑 종라인에 이 어쨌든 총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 개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거 얘만 떼서 꽂으면 돼요. 결국 이 라인이 이제 다 여기로 연결되는 그쵸, 그쵸. 포지션으로 연결돼서 그쵸, 그쵸. 이걸 팁으로 찍고 네. 연결을 이렇게 한 뒤에 네. 뭐 이걸 안에 넣어도 되고 네. 근데 밖에 빼기는 좀 짧아서 이게 보면 눌려 있잖아요. 네, 그걸 조심해야 하죠. 근데 뭐 이걸 쾅 닫는 사람 쾅은 아니고 살짝 눌리긴 하는데 공간이 있어서 네. 측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이렇게 닫고 하면 돼요. 근데 저거 컨택하는 건 기존에 썼던 IV 그걸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켜주면 만드는 것도 좋긴 한데 이쪽에 보면 만들어져 있거든요. 포터미널, 네. 포트 2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걸로 다 찍으시면 돼요. 뭐 3나 2 터미널 하실 거면 뭐 그렇게 설정을 해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 이거 2 터미널에 이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도 있긴 한데 이건 잘 안 돼서 그냥 요거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확인할 때 요거 4294 이렇게 돼 있는지 요거 CV수입 4294 요게 결국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지지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귀가 4294인데 아. 이게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에이즐런스 4294 이 세 네. 가지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모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CSR, 뭐 CPG. 그리고 이거 뭐 패럴 하냐, 시리즈 하냐. 아. 예. 네. 근데 이걸 바꾸면은 옆에 그림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아까 했던 로우랑 하이 연결했잖아요. 그냥 네. 그 모양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캐피스턴트랑 저항을 보고 싶다. 아니면 캐피스터 패럴한 거랑 이제 이 G 값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이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진행하시죠. 네, 가장 많이 하는 건 CP나 CSR 이렇게가 있고. 그리고 이 볼테이지 설정해 주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찍을 거다. 네. 이거 포인트가 지금 60을 돼 있는데 60이 거의 맥스더라고요. 아. 네. 더 길게 하면 멈춰버려요. 표시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완전 로우까지는 안 될 거예요. 저는 보통 1000에서 1기가? 그리고 이거도 측정한 게 10기가가 최대거든요. 네. 네. 그 이상 넘어가면 측정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볼테이지를 가할 거냐, 커런트를 가할 거냐. 이거는 뭐 개인이 측정하고자 한 것들을 선택하면 돼요. 파워레벨? 파워레벨은 뭐죠? 이건 AC 바이어스 가해주는 거거든요. 아. CV는 DC랑 AC랑 같이 써요. 같이 가해주면서 측정하다 보니까 이건 뭐 대부분 뭐 여러 가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그냥 AC 바이어스를 얼마큼 줄 거냐. 볼테이지로 설정했으면 이 값을 볼테이지로 생각하면 돼요. 0.2V. 그리고 밴드 위스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1번 2번 있죠. 테스트 이거 하면 측정이 잘 안 돼요. 아니 안 쓰는 게 좋아요. 1번 2번 1번 2번은 절대 쓰지 마요. 이거 멈춰버리거든요. 프로그램이 보통 3번 많이 쓰시네요. 네, 3번 아니면 좀 더 정밀하게 찍고 싶다 4번. 근데 5번도 그냥 거의 멈춰버려요. 이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3,4번 추천. 내가 만약에 논문에 쓸 거리기 완전 초고퀄리티 찍겠다 하면 4번 쓰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3번만 해도 충분히 데이터 잘 나오거든요. 3번. 여기 있죠? 네네. 내시고 그리고 여기 그래프 똑같아요. 그래프 하면 그래프 나오고 필터에서 저장하고 네.